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미국 베이 에어리어에 살고 있는 연평우라고 합니다. 애플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싱가포르, 일본, 미국을 거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플랜 B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학교 다섯 군데를 다닌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나 학교 다섯 개나 나왔어.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그러면 항상 이제 어떻게 다섯 군데 학교를 다녔냐 이렇게 반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사, 교환학생, 석사, 박사, 박사연구원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로 갔으면 또뭐 여섯 개까지 다녔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싱거운 농담도 하는데요. 뭐 어쨌든 크게는 한국, 미국, 일본, 뭐, 굉장히 다릅니다. 뭐, 학풍, 학제, 수업, 연구 방식. 근데 이걸 다 말하면 끝이 없고요. 근데 굳이 제가 하나를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중간 이상인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국, 미국, 일본의 명문대를 다니면서 느낀 게 서울대에서만큼 천재들을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천재라는 것이 지능이 높다는 거고, 근데 이제 지능이 높다는 거는 배움이 빠르다는 거고, 배움이 빠르니까 단순히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데, 근데 실제 사회에서는 이 지능이 높은 게 다가 아니잖아요. 뭐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무작정 도전하는 도전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 미국 사람들이, 특히 서부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보니까 주변에 뭐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그냥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뭐 뮤지컬을 좋아한다? 그러면 LA까지 가서 직접 오디션을 보고 오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반면에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약간 장인 정신, 그다음에 오타쿠 문화, 그다음 뭐 갈라파고스 군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정말 하나를 세세하게 파고듭니다. 그게 이제 일본 학교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 네. 굉장히 뭐 이럴 때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확실하게 느낀 건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은 그 나라의 산업 분포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컴퓨터 사이언스, 즉 컴퓨터 전공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큰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뭐 사실 애플이 뭐 하드웨어 기업이지만 뭐 소프트웨어에 대해 강점이 있는 기업이고 뭐 메타, 구글 다 유명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학과 중 하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이제 전기공학이 많이 인기를 얻었었는데 근데 이제 뭐 IMF 때뭐 공대 사람들 막다 잘려나가고 이런 거 봤으니까 이제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그때부터 증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사실 한국이랑 다르게 전 전기공학을 전공했지만 전기공학이 인기가 정말 없었어요. 왜냐면은 일본에 있는 그 반도체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기 하드웨어 업체들이 전부 다뭐 별로 안 좋았잖아요. 지난 20년간. 그에 반해서 도요타 같은 그런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래서 정밀기계 학과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일본도 계속 쭉, 뭐,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이라 해서 뭐, 경제가 안 좋았으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공무원, 그 다음에 뭐, 변호사, 이런 건 뭐,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처럼 또, 의대는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인기가 많고요. 근데 실패가 왜, 기회가 되냐. 왜냐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기 전에는 타성에 젖어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피디님께서도 이제 피식대학 같은 거그 유튜브 채널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피식대학이 최고 프로그램 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피식대학 생겨날 수 있었던 계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도 IMF 때 실직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창업할 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실패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새로운 경험을 하였을 때,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를 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실패가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경험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제가 가장 최근에 뭐 실패는 아니지만 제가 플랜 A를 버린 것중 하나가 이제 교수 오퍼를 거절한 거였거든요.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도 뭐 인더스트리 경험이 있었고, 그 인더스트리 경험을 통해서 아, 나는 연구에 더 적합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학계에 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오퍼를 받고 보니까 산업계에 더 남아 있어야겠는 이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 나는 다시 회사에 맞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재밌고, 왜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그렇게들 학계보다는 산업계를 선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조금 최근에 가장 경험한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직업으로 답하잖아요. 뭐 경찰관, 소방관, 변호사, 교수, 가수. 이 직업들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보면은 하나의 마일스톤이지 결코 꿈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끔 보면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세계 평화가 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세계 평화가 더 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 이정표를 하나만 만들고 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뭐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부산까지 가려면 경부고속도로 가장 빠른 길인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뭐 국도로 빠져라, 그렇게 다른 길을 알려주게 되는데, 고속도로로 가게 되면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쭉 일직선으로 달리기만 하면 부산까지 도달하는 게 되는데, 근데 국도로 가면은 이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길을 다 외우지 않은 이상. 1번 국도로 가다가 그 다음에 어느 국도로 빠져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가보면은 그 내비가 알려주든 아니면 뭐 거기 있는 이정표가 알려주든 다음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생에 큰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정표가 반드시 한 개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정표들이. 이거는 철저하게 얼마나 선택을 잘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게, 사회에서 바라보는 성공은 우리가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해갖고 얻을 수 있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데, 순간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인생의 중간에서 도달해 있는 지점이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렌드나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어느 정도의 통찰력이 필요한데, 지능이 높은 사람은 모두 빨리 배우니까 데이터를 많이 쌓을 가능성은 높지만, 사실 이 경험 데이터는 지능이 높은 사람보다 무작정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경험 데이터가 이제 많을수록 통찰력이 더 생기고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경험 데이터가 많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은, 공부만 잘한다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경험 데이터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더 나은 통찰력을 가질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시작뿐만 아니라, 모든 변화의 시작은 문제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것이, 처음에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거든요. 문제를 인식해야지 이제 제가 풀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장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풀 문제를 먼저 찾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 인식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이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머리를 많이 못 잘랐어. 굳이 미용실을 가서 이 촬영을 위해서 머리를 잘랐는데, 거기에서 이제 헤어 디자이너 보조로 계시는 분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인생이 힘들대요. 그분들 같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정말, 아, 어린 나이부터, 사실 그때는 정말 설레야 되는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부터 벌써부터 인생이 힘들다고 하면은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힘든 게 만연해졌으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보면은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자꾸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 위로가 필요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면은 순간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객관화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정확하게 객체로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못하는 게 무엇이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이고, 나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이런 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내가 성장 가능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기 객관화는 인간인 이상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객관화를 내가 스스로 잘한다고 부르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현인, 현자, 성인 이렇게 부르죠. 뭐 맹자, 공자 뭐 이런 분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거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거울이 나의 정말 친한 친구, 나의 생활을 같이 하는 아니면 연인 이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나 아니면 뭐 연인을 통해서 나쁜 버릇을 많이 고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이유 같아요.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 나쁜 버릇을 고치게 되는 그런 이유 중 하나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정성의 문제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뭐 당장 말씀드리면은 뭐 요즘에 맛집 간다고 보면은 예약 전쟁이잖아요. 친구들도 보면은 막 예약을 뭐한달 전부터 하고 막두달 전부터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특히 여의도의 한 스시집 같은 경우에 뭐한달 전에 수강 신청하듯이 예약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맛집을 가는 게 어렵냐? 뭐 이게 그 미슐랭 등급을 받은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세 가지 방법 중첫 번째 방법인 겁니다. 줄 서서 들어가는 방법. 뭐 가장 일반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군대 동기 모임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사장님을 잘 아는 친구를 통해서 뭐 얘기를 하니까 그 수강 신청 같은 예약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그 사람들을 모아서 대관을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법을 한국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게 과거의 뭐 청탁, 부패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베니핏을 보는 그런 사례를 별로 달갑지 않게 보죠. 근데 사실 이게 미국의 레퍼런스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디를 들어가고 싶은데 어느 회사나 뭐 어느 학교를 들어가고 싶은데 반드시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좋은 레퍼런스예요. 근데 이런 레퍼런스는 그 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라든지 아니면 상사들 사이에서의 나의 평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여러 군데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평판이 있고, 그래서 좋은 레퍼런스 받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사회 초년생인데, 레퍼런스를 받을 그런 네트워크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게 이제 이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세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에 주방 보조든지, 아니면 서버든지, 일단 취업을 해서 내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방 보조를 입고 서버로 있으면은 언젠간 그 레스토랑에 있는 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스탠포드 박사후 연구원으로 조인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요. 뭐 전기과랑 화학과랑 이제 의과대학이랑 공동 연구 미팅을 했는데요. 그때 어떤 되게 앳된 중국인 친구가 약물 전달 메커니즘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연구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냥 발표 자체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박사 과정 중에서도 에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자비를 들여서 스탠포드에 그냥 방문하러 온 학생이었던 거예요. 학부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발표가 마치고 거기서 가장 큰 원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원로 교수님이 운을 띄우신 거죠. 이런 뛰어난 친구면은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수들도 당연히 이제 추천서를 이 친구한테 주기로 동의를 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다음 연도인가? 뭐 스탠포드 박사 과정으로 되게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학생이 다른 스탠포드에 들어가는 친구들에 비해서 수월하게 들어갔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형평성이라는 걸 따져보면은 아, 이 친구는 뭔데 나는 정말 뼈빠지게 학점 올리고 GRE 공부해서 GRE 점수 높이고 토플 점수도 막이 정도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막랩 리서치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뭐 SOP도 잘 작성했는데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간 게 스탠포드인데
얘는 잠깐 방문 학생으로 왔다가 추천서 잘 받아서 들어가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친구는 인터뷰어, 그러니까 정말 하이링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이피션하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효율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뭐 길게 일하진 않고요. 뭐 한국, 미국도 뭐한 3년 정도로 기업에서 일한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연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가지 기업 문화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제가 느낀 점을 설명드리면은 한국어 기준으로 설명드렸을 때 일본은 그래도 조금 한국의 과거 회사 문화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뭐 주임, 계장 뭐 이런 직급들이 되게 세분화돼서 나눠지잖아요. 근데 아직도 일본은 그런 세분화된 직급 문화가 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아사히 카세기라는 반도체 설계 기업을 방문했을 때그 반도체를 설계할 때 제일 처음에 그 트랜지스터, 반도체 하나를 갖다 우리가 트랜지스터라 부르는데 그 심볼을 이용해서 회로를 설계하고 그걸 또 물리적 구조로 풀어헤쳐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도면을 그리는 과정을 저희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아웃을 할때이 레이아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레이아웃 마지막에 리뷰를 해요. 디자인 리뷰를. 근데 요즘에는 보통 다 스크린도 뭐 LCD도 크고 하니까 다 그냥 LCD에다가 그 레이아웃을 띄워놓고 다 검증을 하는데 일본 아사히 카세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엄청나게 큰 전지에다가 레이아웃을 뽑아서 이 요만한 탁자에 뺑 둘러서서 그걸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확인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좀뭐 일본은 되게 아날로그를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한국이 이제 과거의 일본을 답습해서 그런 건지 일본은 한국의 과거 회사 문화에 좀 가까운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회사 문화는 한국에서도 보통 이제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미국 회사를 바로 벤치마킹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전부 다 한국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팀의 그 구조가. 근데 미국은 다양한 인종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그 다양성을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싱가포르 회사 모델이 이제 한국 문화 특성상 만약에 미국 회사 문화를 벤치마킹 해야 된다, 그럼 싱가포르 회사 모델이 절충안이 될것 같습니다. 가장 극단이 이제 한국 회사하고 미국 회사인 것 같은데, 한국 회사나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개종 문화가 강한 반면에, 미국 회사는 철저하게 역할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위계조직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명확하고, 위에서 이제 오더가 들어오면은 일을 바로 수행하는 군대에 가까운 문화면은, 이제 역할 조직은 개개인의 역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면도 많지만, 순기능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탄력 근무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10년 전에 근무할 때, 탄력 근무 제도를 실행해서, 자율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실리콘밸리 기업에서만큼 그렇게 탄력 근무 제도를 실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실리콘밸리 기업은 미팅을 하다가도 갑자기 아, 나 에픽업하러 가야 돼. 그래가지고 뛰쳐나가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갑자기 중요한 미팅을 하다가 나애 유치원에서 픽업하러 가야 돼. 이러면은 되게 이상하게 볼거 아니에요. 예. 입사 조건으로 완전히 재택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사 그 계약서에 나는 뭐 1년 동안 재택근무를 한다 이런 걸 명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탄력 근무 제도들이 제 생각에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역할 조직이라서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던 그 일만 다 하면은 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역할 조직이 안 좋은 점은 밤에도 일해야 되고 주말에도 일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이 임무를 다 하기 전까지는 일이 안 끝난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소셜 레더로 올라가는 유형이 있고 아니면은 그 소셜 레더를 나는 여기 안 올라가. 나는 내 새로운 판을 짤 거야. 그래서 내 판을 짜는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셜 레더로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서의 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그다음에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 과정에서 뭐 한 기업에서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꾸준히 일했을 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직위를 올려가는 그런 성장 유형이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로 계속 이직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소셜 레더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미 잘 갖춰진 시스템 내에서 나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판을 짜는 방법. 이게 뭐 대표적인 게 내가 생각하는 회사를 세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타트업인 거죠.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프리랜서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판을 짜는 방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가 회사를 세우고 그 기업 문화를 심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팀을 꾸리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 유형에는 뭐 책에서 언급한 중창업자인 에릭 위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럴링크의 서동진 박사 같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 능력을 갖춰진 시스템 내에서 잘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완전 방목되었을 때 내 능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드시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게 실리콘밸리 문화거든요. 내가 뭐 사업하다 실패하면 다시 대기업 들어오고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다시 뭐 사업하러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좀 유연한 것 같아요. 예. 사실 면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말하기는 청자 중심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면접에서 착각하는 게 나를 조금이라도 더 어필해서 면접에서 합격하는 방법을 높여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면접에서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은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면접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중요한 면접은 나중에 보고요. 두 번째는 면접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세 번째는 면접관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르면은 솔직하게 말한다. 다섯 번째는 면접은 쌍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 입니다. 그래서 인터뷰어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선발하고 싶은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나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면접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면접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모르면 솔직하게 말한다 이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드시 인터뷰어가 면접관이 뭐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면접관이 약간 갑 같고 나는 을 같고 뭐 그런 관계 설정을 흔히 보잖아요. 근데 반드시 인터뷰어가 갑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쓸게 뭐 다 빼져가면서 뭐 자기 자신의 면접 기준에 크게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5번인 것 같아요. 면접은 쌍방이다. 네. 면접은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나 역시도 오랜 기간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를 고르고 회사를 고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접은 쌍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키 팁이었던 중요한 면접은 나중에 본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이 필요한데 중요한 면접을 처음부터 보면은 이게 이 과정을 몸에 익히기도 전에 중요한 면접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중요한 면접은 뒤로 해서 이 방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갑자기 아는 동생한테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진로 선택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뭐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뭐 제 인생의 방정식이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조언의 핵심은 귀담아 듣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한 걸 바탕으로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의 솔루션 혹은 코렉티브 액션 이런 거를 제안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독자분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단 뭐 자기개발서의 특성상 뭐 면접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뭐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방법 등을 확실한 솔루션으로 뭐 제시한 것처럼 써 놓았는데 혹시라도 뭐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독자분들은 약간 소설책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읽는다는 느낌으로 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